수업 얘기를 넘어갑니다. 수업방에 좀 시작! 수업방에 강행도 부사의 지식이에 수업 중 욕설로 담담한 상황입니다. 아까 욕설은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 규정, 생활 규정에 수업과 관련된 규정이 몇 개씩 있어요. 학교마다 작으면 한 5개, 많으면 뭐 10개도 있나 하겠죠. 그 부분을 담임께서 담임 선생님은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갖고 다니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경고를 주시고 1차 경고 주시고 그다음에 2차로 그러면 생활지도 선생님이 힘드실 때 교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교직은 조직이에요.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장님한테나 기획 선생님한테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징계가 필요할 것 같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앞으로 그 정의 그 애들 관찰 일지를 할 테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징계를 우리는 징계를 대한민국은 징계를 남용해요.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 규칙을 정하지 말든지. 맞아요. 정했으면 하든지. 맞아. 그러니까 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은 플래너가 다니게 있어서 플래너가 맨 앞에만 그 달력이고 그 다음에 전부 규칙이에요. 수시로 봐야 돼, 수시로. 애들이. 근데 우리는 언제 보냐고 도대체. 규칙에 대해서 몰라. 언제 미인정 결석이고 어떻게 되면 뭐 되고 이걸 모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응? 개념 없다 한탄해 봐야 누가 가르쳐줘. 내가 그럼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 한탄하지 말래. 더 이상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 자꾸 교육부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권이란 말 잘 안 쓰죠? 네. 교육활동 보호라고 합니다. 왜? 교권이란 말 들으면 듣는 학부모 기분 나빠. 니네만 권리 있어? 우리 아들도 권리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결국 이렇게 돼서 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됩니다. 아, 네. 네. 동료 학습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욕설하고 이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를 만들었어요. 아, 잘 되네요. 여기 이렇게 교실에다 이거 아이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 그냥 일반고 붕괴 현상 있잖아요. 이게 학교가 아니야. 한립없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 규정 중에서 수업과 관련된 거, 수업과 관련된 걸 싹 뜯어줘. 그래서 그걸 교실, 모든 교실에 여기다 붙여줬어. 다 붙여줘. 교실 맨 뒤에 유리 옆에 붙여주고. 그리고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뒀어요. 2주간 계도 기간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거는 생활기록으로 넘겨주세요. 생활지도부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매주 선도회를 열어버렸어요. 두 달간. 9월, 10월 두 달간 작심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한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징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11월 달, 9월, 11월 달 들어서 생활기록에 뭐가 날라다녀? 파리가 날라서 학교의 평화가 예. 그때 자퇴나 전 자퇴시킨 애가 몇 명이야? 자퇴까지 징계로 해서 전화 추석 정기 2회까지 이틀 아 10일씩 두 번 아 10일씩 두 번 10일씩 두 번 10일씩 두 번 하니까 애가 죽었어. 심심해서.
노는 것도 친구들이 학교 다 있는데 지원자 게임해? 다 게임하는 애들 친데 친구들인데 근데 나중에 11시 두 번을 뜨니 얘가 그러면서 또 교권 침해를 걸렸거든.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탁 자기 책상에 다 올려놓고 이거 딴 짓거리 했다. 그 교감 선생님이 그거 보시더니 근데 이제 진술서를 제가 잘 쓰시라고 열받았어. 학생 사안도 마찬가지고 열받았을 땐 글로 풀어라. 그거를 다 말로 해버리면 나중에 글 쓸 기운이 없어. 정확하게 누가 친구가 너를 괴롭혔으면 괴롭혔다라고 하지 말고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고 다 뭐든 찍어. 그래서 갖고 와. 그래서 선생님, 그 선생님도 그 놈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영화 찍듯이 적어주세요. 거기서는 그때는 퇴학 고등학교니까 그 정도 출석 준비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퇴학시켜도 말 못해요. 고등학교